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어, 잠깐만. 어? 이건, 어? 이건 설마,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본 이상, 그냥 지나갈 순 없지. 얼마나 쓰레기통 뒤지기 놀이나 해볼까? 쓰레기통에서 재밌는 거 찾기 놀이! 어, 여기 당근 낚싯대가 있잖아. 좋았어. 집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다 털어버려야겠어. 어! 쓰레기통! 여기는! 어! 옷이 있잖아. 귀여워. 좋았어. 어이! 아이!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어! 오! 옷이랑? 어? 이거 인형? 오리! 누가 오리고기를 먹다 버렸구만. 좋았어. 여기는 크리퍼! 터져요! 꺅! 꺅! 터져요! 쫙! 꺅! 어? 어? 이거 왠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걸? 잠깐 여기 보면은 어! 어! 설마 이것은 이 이렇게 초라한 쓰레기통이 있지만 영롱하게 빛나고 이 윗부분도 다 이 빨간색 빨간색 비디오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이 CD. 하,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분명해. 저번에 엄마한테 들켜서 혼났으니까 이번에는 몰래 봐야겠다. 아빠한테도 안 들키고 나 혼자 봐야지. 잠깐만, 아빠랑 엄마가 있나? 어? 어? 잠깐만, 집에 아무도 없나? 어? 어? 집에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올라가서 봐야지. 좋았어, 컴퓨터로. 어? 어? 요리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 컴퓨터 그 어떤 거 계속해. 에이씨, 저거 몰라 그랬는데. 아 맞아, 이 다락방에도 컴퓨터가 있었지. 좋아서 여기서 봐야겠다. 몰래 혼자서 즐겁게 즐겁게. 어!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씨, 다 컴퓨터 가족들 다 쓰고 있잖아. 빨간 비디오를 보고 싶었는데 컴퓨터 다 쓰고 있고. 어? 나가서 볼까? 아니야 나가서는 볼 수 없어. 이거는 나만 봐야 해. 뭐다 컴퓨터도 없고. 어떻게 이거를 혼자서 아주 은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좋았어. 지금 새벽이니까 다 자고 있겠지. 좋았어, 드디어 이걸 볼 시간이야. 아유, 벌써 새벽 2시로구나.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 오늘 회사에서 야근을 하루 종일 했는데도 또 이 노트북으로 집에 가서 아유, 밀린 일을 또 해야 되네.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 이거 애들하고 요루하고 봉수하고 여보는 다 자고 있겠는데. 아이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거 아이, 이거 또 일을 해야겠구만. 아유, 아이 다 자고 있네. 새벽 2시라서 그런가 보다.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여보도 자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잘 자고 있나. 이거 올라가 봐야겠네. 어, 요루는 잘 자고 있는데, 어? 봄수는 어디 갔어? 어? 뭐야? 화장실 간다? 어? 여기 화장실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야 봄수야, 어디 갔니? 이거 어디 갔어? 얘 걱정되게 이거? 어? 이거를 여기였나? 어디던
어, 봄수야. 야. 야, 아빠 야근하고 네. 갔다 왔는데 새벽 2시인데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아, 아니야. 자다가 이 밖에 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여기서 우리 아들 아주 9살이 되더니 감성적이게 됐구나. 그래. 어여. 그래 왜 안 자고 있니? 아야. 아유. 몰래 뭐 컴퓨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아빠가 이거 계속 수시로 올라와서 검사할 거야. 컴퓨터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해. 에이. 아, 그나저나 봄수야. 어, 잠이 안 와? 아니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에, 아빠는, 어? 노트북으로, 어? 노트북. 노트북. 아, 이거 밀린 일을 아 해야 될 것 같아. 아, 오늘 잠 못 자겠어. 아유. 노트북. 아유. 모르겠다. 지금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거 잠을 안 자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3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뭐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겠지. 아유. 아유, 모르겠다. 봄수야, 너도 밤 늦었으니까 올라와서 자자. 알겠어. 아빠 잘 자요. 아빠도 자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봄수야. 응? 너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발생하지 마라. 응. 요즘 너 게임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게임에 이번에 미쳐가지고, 어? 아, 아빠는 잔다! 아유, 이거 3시간만 잔 다음에 이거 다시 이거 저 서류 작성을 해야겠네, 노트북으로. 아유, 자야겠다! 아이 옆에는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불편하게. 아유. 아유, 자야지 이제. 아유. 절대로 포기할 순 없지. 내가 이거다 꼭 보고 말 거라고. 좋았어. 그러면 잠깐만. 근데 다락방에서 보면 또 이거 아빠가 막 뭘 할 것 같은데. 아빠 또 올라가서 들킬 것 같은데. 어디서 보지? 여기서 보기에는 요루가 있고. 이제 요루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아 맞아, 아빠 가까 노트북을 분명 거실에다 빼놓고 갔었는데. 그래서 아빠 몰래 거실 가보자. 거실 좋았어. 노트북 어, 좋아. 노트북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보면은 여기서. 근데 잠깐만, 아빠가 계속 물이라도 먹으러 내려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하자. 아, 그렇다면 내가 비밀 장소를 만들면 되겠군. 그래서 비밀 장소를 어떻게 만들까? 어디다 만들까? 어, 이 상자가 있잖아. 어, 참나무. 레일 마인카트.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이걸로 생각하자. 어? 어? 맞아, 생각났어. 봐봐,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럴 땐 천재라고. 좋았어, 만들자. 여기를 이렇게 해가다 다 도도도 도도 도 도도 도 도도 도도도 도도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두우니까 횃불도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레일을 깔고 마인카트를 까는 거야. 그리고 참나무 목재로 막고. 그리고 감쪽같이 여기다 양털로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고 싶을 때 다 완벽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빠의 노트북을 들고 노트북과 이 빨간색 비디오를 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볼까?
아유, 피곤해라. 아유, 지금 몇 시간이나 잤지? 아유, 뭐야? 한 시간밖에 안 잤잖아. 아유, 그래도 일어난 김에 그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될 텐데. 아유, 그 서류 다 작성하고 푹 자야겠다. 아유, 두 시간이면 충분히 작성하겠지. 아유, 그 부장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노트북으로 빨리 작성하고 그래야겠다. 야, 뭐야? 뭐야? 내 노트북. 내 노트북. 뭐야? 뭐지? 이거 봄수가 설마 몰래 가져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엄봄수! 잉봄수! 어디 갔어? 아니, 봄수가 어디 갔지? 야, 봄수야! 아빠 노트북 봤어? 아니, 봄수야! 어? 뭐야, 봄수가 없어졌다? 밖에 나간 건 아닐 테고. 이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어디 갔지? 뭐야? 여기 원래 우리 집 이렇게 벽이 이렇게 움푹 패였었나? 뭐지? 뭐야? 벽 속에 왜 빨려 들어왔지 내가? 뭐야, 여기 어디니? 봄수? 너! 아홉 살짜리가. 야, 봄수. 여기 어떻게 찾았어, 아빠? 그냥 아빠는 남자의 향을 맡았단다. 그 비디오 이름 뭐야? 반지하의 제왕. 반지하의 제왕. 이 자식이 어린 게 벌써 이런 거나 보고. 야, 봄수야. 야, 이거 이 반지하의 제왕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명작이라니까 아빠 이거. 이런 건 어디서 구했나? 이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아유, 이런 거 버리다니. 근데 봄수야, 이 비밀 장소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이거 요루하고 엄마가 절대 모를 거야. 맞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뒤통수가 간지럽지? 야, 왜 그래? 불안하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아빠. 왜? 여기 도대체 어떻게 찾았지? 큰일 났다! 도망쳐!